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뭐 희망의 5월 그리고 이제 주도주 선점하기를 주제로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4월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5월달 하면 이제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또 가정의 달에 또 쓸 돈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뭐 셀인 메이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시장이 좀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완벽한 5월달을 보내기 위한 또 준비, 그리고 5월달에 또 눈여겨봐야 되는 주도주도 한번 선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5만 구독자, 지금 빨간 주식 유튜브를 저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구독자가 제일 많은데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항상 트렌드를 좀 선점을 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또 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적을 기인해서 안정적인 운영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오후 1시에는 또 한국경제TV를 통해 가지고 이상로의 텐텐베거라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이 시청을 하신다면 또 여러분들 주식에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월 증시를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4월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알아야지만 또 5월달에 대한 시장을 또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4월달 증시를 한번 준비를 해 본다면, 논란의 2차전지,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가 얼마 전에 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또 자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IPO를 준비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테마가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또 좋은 움직임들을 또 보였어요. 4월 초에 알루미늄 관련주라든지 폐배터리, 또 이제 분리막, 또는 이제 주요 금속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 4월 말이 되면서 이제 수급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상세하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은 전반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은 또 바이 중국, 바이 미국에 대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으로 이제 대표되는 중국이었는데, 리오프닝 관련된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카지노, 이런 부분이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바이 미국, 미국 IRA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보이면서 움직임을 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자동차주들은 어마어마하게 또 상승한 모습들, 그리고 4월 말에는 AI나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다시 매기세가 들어가는 그런 양상들도 나타났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에서 전반적인 좀 제한되는 움직임들이 좀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100%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에 대한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서 70, 60 계속 조금씩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중국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혜는 기대하기 조금 어려워졌고, 제한적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흐름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5월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을 조금 지켜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은 보이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이제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제한적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고, 대신 최근에 5월달 돼서 한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발표됐던 것은 TSMC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격을 20% 인상하겠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절대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이 TSMC가 가격 인상을 먼저 한다는 얘기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대만 자체적인 분석에 의하면 대만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50% 정도 가격이 더 돈이 더 많이 든다 라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선두권에 있는 업체에서 먼저 가격 인상을 해준다면 상대적으로 수율이 낮게 잡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부분이 4월 때는 부진했지만 5월 때는 또다시 한 번 더 다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시장에서는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기업도 100% 이상 또 상승하는 또 덕양산업 같은 기업도 존재를 했었고, 지금 자동차 관련된 기업은 제가 노래를 했던 엘라바마, 조지아 관련된 기업들, 그에 따른 공장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실적이 그만큼 좋았었습니다. 4월달 실적이 6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죠. 그만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10배 이상에 대한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마진폭을 나타냈었는데, 이 분위기 자체가 또 5월달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는 워낙 약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가 과거 1300원 이상이 2008년도부터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도 현대기아차가 대단히 상승 랠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때 한간에는 우리가 현대차를 현대차미네이터, 기아차미네이터라고 표현할 정도로 쉬지 않고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보고 5월달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4월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4월달, 저희는 긍정적인 4월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크게 챙기는 그런 4월달, 개별주 장세의 4월달이었는데, 4월달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4월달에 있었던 핵심, 그런 핵심들이 5월달에 이어질 수 있을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4월 초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폐배터리에 관련된 이슈가 꽤 되었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 자체는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이제 이 폐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의 의존도가 90% 이상 현재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이 미래나노텍이라든지 또 이제 금량이라든지 대부마그네틱이라든지 광원에너지라든지 이런 많은 수산화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동반했던 것도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강한 상세를 보여줬다고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폐배터리라는 것은 결국 이 폐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링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터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냥 버려버리면 그 자원 재활용이 되지 않죠. 대신에 또 수입해서 새 배터리는 전량 또 수입을 해서 또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원 재활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양상이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 소재를 이제 추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일단 코스모화학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으로 웰크론한테 이제 폐배터리 설비 업체를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곧장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폐배터리 관련해서 주도주, 대장주, 대형 주도주를 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 안에는 우리가 이런 폐배터리 관련한 리사이클링에 대한 지분을 또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또는 하나기술 세비캠, 이런 움직임들이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또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도 올랐는데, 이 분리막이 상승했던 큰 이유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분리막이라는 부분과,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구간 안에서 둘다 상승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밀도가 높아져서 현재는 이제 전해 액이라고 하는데, 이 전해 액을 전고체 쪽으로 밀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분리막은 중간을 나누는 개념인데요. 이 중간을 나누는 개념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분리막이 이제 사양 산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그만큼 많았었고, 우리가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셀업체라든지 또는 그 안에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다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상승했던 것이 분리막 관련주였습니다. 실적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실적은 좋아도 앞으로 대한 성장성은 약하다라는 평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는 상용화되는 시간은 2026년 또는 2027년도를 이르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하는 섹터가다 보니까 이런 분리막에 대한 부분은 실적 대비 좀더 저평가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좀 붙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기업들의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도 그때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주었었고, 그래서 이것도 좀 수익을 크게 봤던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월 초부터 또 준비했던 것이 이제 IRA,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여기에 나왔던 이 덕양산업이 요때를 하더라도 우리가 또100% 이상 또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아진산업도 신고가를 갔고, 대원감도 신고가를 갔고, 서현이야도 신고가를 갔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IRA 관련된 기업들,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재까지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현대기아차가 좋은 실적을 차지했고, 그런 좋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또다시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그만큼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IRA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어질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저렴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도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나 또는 이제 대오에이의 노벨리스크 코리아, 여기서 조일 알루미늄을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도 저였습니다. 그 우리가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에서 바뀔 수 있다, 그 조일 알루미늄. 그 삼알미늄,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공략했던 기업이었는데, 요 삼알미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DI 동일이 가장 점유율이 높지만,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매출 비중도 50%에 잡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관련된 매출은 50%밖에 안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삼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롯데 알루미늄은 직접적인 알루미늄에 대한 매출이 잡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동원 시스템즈도 똑같은 이유로 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동원 그룹의 이제 포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담당하는 게 이제 동원 시스템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네 가지 업체가 다 증설을 하고 있더라도 삼알루미늄이나 롯데 알루미늄이 더욱더 강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들썩거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업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LX 세미콘을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렸고,
오픈에이지 테크놀로지는 그다음부터 이제 반등이 좀 크게 나왔고, 이제 LX 세미콘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뭐 LX 세미콘은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에 대한 재평가라고 봐야 되고, 오픈에이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I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칩리스, 칩에 대한 소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 바탕이, 칩의 기본 바탕이 되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오픈에이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팹리스 업체들이 곧장 AI 관련된 반도체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금액과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기본적인 그림을 미리 그려주는 업체가 이제 오픈에이지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첫째 주는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씩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이때 생각이 다시 한번 나시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연속적인 흐름을 나오느냐, 아니면 이 한 번에 대한 흐름으로 끝나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이 크게 한번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반도체의 일부 쪽 섹터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째 주로 또 넘어가서 보면, 이제 두째 주에는 또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한 움직임을 또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포스코 퓨처엠도 4월 말까지도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였죠.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 유독 이제 포스코 홀딩스만이 크게 움직임 자체가 없었는데, 사실 이제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에코프로는 이제 자회사에 대한 IPO 얘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자회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구체를 생산하는 자회사가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된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한 자회사가 IPO 얘기에도 계속적으로 넣으면서 에코프로가 재평가를 받았던 거고,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에코프로보다 더 좋은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튬 염호 호수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있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활용 방안도 있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는 업체도 있고, 실리콘 응극제 개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니켈 회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박하게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IPO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회사에 대한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철강 더하기, 나머지 알려져 있는 상장 회사들만으로도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연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포스코 관련된 이슈는 여기서 단기간 이슈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PCB 관련된 기업들이 4월 중순에 조금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는 이 흐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과용 의료기기도 4월 중순에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이식제 해서 오스코텍이나 또는 이제 나이백 뭐 이런 것들 들썩거림이 한 번씩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일단 점유율 1위 기업이고, 2위 기업이 이제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흥 강자 뜨는 쪽이 이제 덴티스 같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최근에 또 바텍이 또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 임플란트는 대부분 이제 점유율을 조금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큰 점유율 없이 이제 자잘하게 임플란트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치과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입니다. 그만큼 이제 바텍에 대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주다 보니까 5월 달에도 연속성을 가져갈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충전소 관련된 기업도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충전소는 현재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마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
밑에 보면 이제 충전기 및 부품의 롯데정보통신도 적혀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우리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대부분 다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지 확보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라는 것이 크게 우리가 위험한 부분은 수소 대비 위험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설치나 유지 보수 관리가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이런 마트 관련된 부분에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더 강하게 치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충방전 공정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결국 이제 충전소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때 우리가 했던 기업이 이제 일진전기와 재롱전기, 재롱전기는 2월 달에 공약을 했고 일진전기는 이날 우리가 공약했는데 그 이후로 신고가를 갔는데요.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전력설비 관련해 가지고 뭐가 엮이냐면, 우리가 전력이 과잉돼도 전력설비가 필요하고 전력이 모자라도 전력설비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제 ESS 저장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에너지 저장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력설비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얘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전기 요금에 대한 현실화, 그리고 이제 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급속 충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전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고전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가능하다. 그런 이슈들이, 연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올수록 이런 전력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또 민영화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5월달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RO 관련주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우선 이제 국내 CRO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기업이 조금 중소형 쪽은 많습니다. 개별적인 성향을 좀 많이 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CRO 관련해서도 우리가 비임상,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에 대한 임상시험만 진행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임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생동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복제약을 할 때 이제 생동성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상과 생동성 검사에 대한 부분에서 또 많은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또 치매 관련된 치매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라이에 대한 다시 한번 더 이제 6월 달에 3상에 대한 FDA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CRO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DTNCRO라든지 또 이제 바이오톡스텍은 또 셀티룡과 관련된 기업이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눈여겨보고,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은 이제 CNR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인프라, 이 정도는 체크는 꼭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셋째 주에 또 시장에 부각받았던 것이 히토류.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최근에도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히토류가 결국에는 대체제를 찾으면서 페라이트 관련주로 조금씩 바뀜이 나왔던 거였고, 지금 이제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대기업으로 친다면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자원개발 관련된 회사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유니온이나 노바텍,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이제 세노텍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급등이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급등이 한 번만으로 단발적인 부분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히토류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중국과에 대한 관계가 소원해졌던 부분, 그리고 히토류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생산량이 중국이 90% 이상이거든요. 미중 갈등이 좀 더 확산될수록 이런 히토류나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공정 장비 안에서 이제 전국 공정 공부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윤성 FNC를 5만원대 추천드리고 약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윤성 FNC를 말씀드릴 때 강조했던 것이 이 기업이 이제 믹싱 공정에 포함된다.
이제 이 믹싱 공정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양극재나 음극재, 바인더, 도전재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공정이 바로 이 믹싱 공정입니다. 밑에 나오는 이제 CIS하고 PNT는 이 믹싱 공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국 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TSI가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적었던 거고, 그 이후로 말씀드린 당일날 또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서 많은 방송에도 추천이 나오던데요. 우리가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정해져 있는 가격대에 공략을 하시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공정장비 관련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필수 금속.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페라이트와도 조금 엮이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페라이트가 이제 산화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소들을 조금 조금씩 더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자성체 물질을 우리가 페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 페라이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것이 니켈, 망간, 바륨, 자, 아연 이렇게가 들어가게 되는데, 니켈과 망간은 우리 2차전지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금속들입니다. 하이니켈 배터리, 자, 그리고 이제 코발트의 대체품이 또 망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알루미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STX 추천하고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지금 보면 동부산업 TC스틸 이런 니켈 관련주도 강한 움직임 보였고, 이구산업도 추천하고 이것도 이제 2배 이상 또 주가가 올랐습니다. 3월 13일에 추천이죠. 자, 그리고 이제 풍산, 뭐 지금 보면 코스모화학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좋은 기업들이 많았고요. 이제 망간 관련해서 태경산업도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자, 그리고 심팩도 40%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필수금속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저평가 있는 종목군이 많습니다.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방산 관련주 안에서는 우리가 독수리 오용제, LR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풍산, 현대로테 이렇게 이제 다섯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최선호주는 뭐라고 해서 진하게 표시해야 되겠죠. 현대로템이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 자, 이 전력반도체 쪽도 일부 들썩거리는 모습들, 이제 TSMC로 인해서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전력반도체라는 것이, 우리가 전력을 매번 100%씩 전력을 보내다 보면, 전력에 대한 손실도 크고, 또 빨리 딸겠죠. 전력이 그만큼 많이 들게 됩니다. 필요 없을 때는 뭐 약하게, 필요할 때는 강하게 이렇게 조절을 가능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전력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런 전력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기업들이 이제 LX 세미콘이 종합 반도체 기업을 추장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KEC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모그린텍이 요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또 갔는데, 아모그린텍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보면 제스텍이나 또 오디텍 같은 기업도 있는데,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안에서도 K전차, 뭐 현대로템이 계속 상승세가 나타났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전차 부품에서 이제 S&T 다이내믹스 이런 거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도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챙겨보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 가지고 뭐 ESS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셀 업체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G2파워는 좀 눈여겨봐야 되죠. G2파워 또 스마트 그리드 이슈가 있거든요. 변압기는 원체 종목군들이 큰데 거기 안에서도 그래도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일진전기와 제롱전기. 자, 저희가 이제 공략했던 두 가지 기업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 부품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삼진 L&D가 시가총이 좀 작아서 그렇지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YM택도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은 이제 저가 권역에서는 또 공략이 가능하다. 삼화전기도 최근에 페라이트 관련해서 크게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도 갔죠. 그래서 삼화전기 이런 것도 미리 선점을 했다면 또 큰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주들도 뒤섞거리는 모습들. 우리가 이제 텔레칩스, HUD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고요. HL만도 자율주행 관련 회사고, LX세미코 종합반도체 기업.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생산 테스트는 이런 패키징 기업들이 움직임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더 적으면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한미반도체. 그 외에도 이제 차량용 많이 쓰는 것이 PCB하고 이제 카메라, 이런 것들은 또 정리를 한번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이제 자동차가 대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4월 초에도 자동차가 들썩거렸지만 4월 말에도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친절하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엘라바마하고 조지아에 모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엘라바마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조지아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기타 지역, 이제 미시간이나 테네시나 그 근처에 있는 기업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 2차전지, 그 자동차 관련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여기 있는 기업들 안에서는, 일단은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환율이 우호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을 생산한다는 요 세 가지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반드시 최소 한 종목 이상은 들고 가자. 그리고 로봇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도 또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좀 돌았습니다. 우리 T로보틱스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동화 관련 이슈 나오면서 두 배 이상 또 주가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요날 이제 말씀드렸던 게 JVM인데, 요 이후로 한 20% 정도 또 주가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대기업으로 치면 이제 우리 현대위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기업이니까 눈여겨보시고, 포스코 DX도 강조를 하고 60% 이상 또 상승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의료 로봇, 큐렉소라든지, 또 여기 이제 보시면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것도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 또 납품이 들어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이제 로봇 자동화 얘기할 때 반드시 필수 부품들, 감속기가 얘기 나옵니다. 감속기 관련주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이제 4월달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정리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뭡니까? 바로 2차전지죠, 2차전지. 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이제? 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우리가 이제 자동차였죠. 자동차였습니다. 또, 이제 로봇 자동화였죠. 일부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왔고, 방산 쪽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차전지 가장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2차전지와 자동차 이슈가 됐던 건 뭘까요? 그 이제 실적이라는 실적. 그리고 이제 치과 의료기기도 있죠. 의료기기. 의료기기도 이제 실적이죠. 지금은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라도 실적 악재를 발판으로 해서 우려감이 사라졌다라는 부분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다르게 또 본다면, 우리가 실적이 더 좋게 발표가 됨으로써 주가가 또 다시 한 번 더 바뀌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왔던 섹터군들이 또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도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최근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가 4월달에 주도주 섹터군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저희도 이제 4월달 매매했던 것들이 상한가를 또 통으로 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뭐 중간에 뭐 상한가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추격 매수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한가 먹는 게 아니죠. 밑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그냥 다음날 통으로 상한가를 가는
STX 아까 뭐였나 이제 니켈 관련된 이슈였다면서 미리 선점을 하니까 어때요? 다음날 상한가를 가면서 4월 24일 3시 3분 추천주였는데 그 다음날 이제 4월 25일날 곧장 상한가까지 달성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자, TSI는 당일날 4월 19일이 고점이었는데 그 다음날 15% 올랐습니다. 4월 18일 자, 이날 추천하자마자 상한가까지 달성이 되었습니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또 큰 수익을 줬던 기업이기도 하고 T로보틱스는 요 3일 동안 옆으로 이제 행보를 좀 붙이면서 살 기회를 계속 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17일까지 100%가 올랐습니다. 여기 적어놨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회사는 자동화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제 생활 편의성 로봇이나 또 재활 로봇, 협동 로봇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그 방송에서도 이제 뽀뽀뽀 카페에도 말씀드렸다 그죠? 그만큼 예착이 있던 기업이 또 두 배 이상 또 상승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여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요 기업은. 자, 그리고 덕양산업 이것도 100% 올랐습니다. 3월 30일 날 말씀드리고 여기 100% 넘게 또 상승을 하면서 미국 내 조지아 공장, 그리고 배터리 모듈, 뭐야.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이상을 또 만족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강하게 또 오른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월 달에도 이런 기업들을 한번 매매를 해 보셔야 되는데, 5월 달에는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 자, 우선 이제 전체적인 전망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들 눌러 주시고요. 5월달 증시 전망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수가 이제 쉽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수가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주들이 수급 공백이 일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개별주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자, 코스피는 2400에서 2580 범위가 좀 넓게 잡았습니다. 이 말은 상방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전고점인 258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올 것이요. 대신에 하방으로 잡는다면 한 2400포인트까지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이 바로 코스피인데요. 2400포인트면 요 정도가 2400포인트인데 만약에 이제 내려가는 방향을 잡는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410포인트 만약 올라가는 방향성을 좀 잡는다면 전고점이었던 2580포인트 요 정도까지의 반등을 예상합니다. 앞에서 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오를 때도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래도 보수적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800에서 940포인트. 자, 우선 이제 800포인트라는 것은 자, 이 자리를 이제 800포인트라고 하고 940은 이제 전고점을 한번 돌파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월달에 한번 종목분들이 꼭지가 되었던 자리를 상방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고 간다면 돌파가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지금 방향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개별주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 개별주 안에서도 우리가 중요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실적주다. 실적주. 저도 이제 지금 실적을 속보로 들어오는 것들을 매번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도전비전이나 SKC도 그렇고 매번마다 체크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1분기 실적이 계속 현재는 대기업 우량주 위주로 나오고 있는 개별주들로 또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크게 한번 들썩들썩 거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매번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기업이 또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능동적인 시장 참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증권사 직원들이 살아서 사든지 그렇게 좀 수동적인 분들이 많으셨다면 요즘 이제 능동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만큼 이제 시장을 본인 스스로 조금 읽어내려고 하는 공부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주 늘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관련된 이슈는 이어진다. 미국 IRA 관련해서 방향성이 지속될 것이다. 그 2차라고 전했는데 2차 전지와 자동차는 여전히 갈 것이다. 자, 그리고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화, 자동화 확대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AI에 대한 연구도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 관련된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뭐 지금 현재 5월달 되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5월달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동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현대 기아차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여타의 자동차 부품들도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엘라바마 주고 여기가 조지아 주인데 미국 내에서도 취업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곳이 조지아주입니다. 그 옆에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고, 엘라바마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전초기지 성격이 강하고, 조지아는 기아차에 대한 전초기지 성격이 강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애틀란타에서 밑에 몽고메리까지 이어지는 이 국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스턴 선벨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벤츠, 도요타, 닛산, 폭스바겐, 현대차, 기아차, BMW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여기에 요 라인에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IRA가 좀 더 확장될수록 지금 여기에 이 벨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큰 수주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서현이야라든지 하는 기업들은 1월달부터 상당히 강조를 드리면서 매매를 많이 해서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요게 이 기업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뭐 다 살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도 한두 개는 좀 보유를 하고 가시면 큰 수익을 낼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서현이야로 이제 두 배가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덕양산업이 한 달 만에 또 두 배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또 보면 이제 아인산업이 단기 급등이 나왔죠. 공개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 다음날 곧 20%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서진 오토모티브 이런 것도 전기차 트라인 관련해서 또 단기 10% 이상 또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뭐 SL도 그렇고 화신도 그렇고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시면서 좋은 움직임을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라바마 조지아에 모두 다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HL 만도, 현대모비스, 서현이야, 뭐 세종공업, 동금속, 아진산업, 대원광업 같은 기업들이 있는 거고 엘라바마에만 공장이 있는 기업이 구형테크, 동양필스톤, 서진오토모티브, 인지컨트롤스, PHA, 한우시스템, 화신, SL 같은 기업들. 조지아임은 이제 MVH코리아, 과거에 마스크 관련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그죠. 제네시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이제 현대공업이다 말이 나올 정도로 조지아 관련된 기업들도 눈여겨보시고요. 등가산 두 배가 올랐죠. 두 배가. 그 외에 이제 MVH코리아, PHA 이런 데는 PHA는 두 군데 공장, 그 MVH 두 군데입니다. 자, DIC. 자, DIC도 중요합니다. DIC도. 테슬라의 2020년부터 감속기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거점에 대한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 기업 말고 오를 수 있는 기업을 사시면 됩니다. 이런 자동차 관련주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마음에 드셨다면 내용이 구독하기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료 준비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를 항상 비교를 많이 하는데, 포스코 그룹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사실 포스코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은 무겁다라는 이미지가 가장 큰데, 포스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면 이제 철강, 현재도 이제 철강이 매출의 약 52% 정도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 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좀 보시면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LNG, 뭐 에너지 관련해서 또 수소, 그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자원개발까지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담당하고, 스마트 팩토리는 포스코 DX가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포스코 관련해서 지금 철강이 매출이 52%가 차지하고 영업이익이 한 47% 정도 차지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포스코 홀딩스가 PR 밴드가 약 11.2배 정도.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 이 정도 나오면 저렴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그림을 더 보여드린다면, 자, 지금 이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진도율을 보면,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염호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23년도 5월달, 6월달에 토건 착공, 기존 착공, 토건 착공이 6월달, 5월달. 그리고 이제 니켈 관련해서 또 6월달. 차세대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도 또 6월달, 초도제품 생산 5월달 잡혀 있습니다. 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뜬구름 잡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삽 떠서 시작한다 라는 거니까 5월달, 6월달도 이슈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철강이 51%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46%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PER이 11배, PBR 0.5배, 6개월 정도 청산같이 얘기를 한다면, 이제 여기 이 친환경 미래 소재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계속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포스코 그룹도 한번 같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나 스토리를 한 게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이제 포스코 DX에서 채용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채용 공고를 하는 부분이 직원들이 누구냐면, 이제 AI 경력직. 그걸 이제 포스코 DX에서 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포스코의 이슈가 되면, 그건 이제 포스코 DX다. 우리 포스코 DX도, 수익을 꽤 많이 냈어요. 60% 이상 냈으니까요.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계속 바뀔 수 있는, 포스코는 계속 이슈는 될 것이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이 좀 나오면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뭐 5월뿐만이 아니라 6월 뭐 올해 안에도 크게 또 바뀔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기대합니다. 에코프로도 처음부터 저리 크게 수익 난 건 아니죠.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수익을 축적시켜서 저만큼 큰 수익을 얻었던 것처럼
포스코도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 빠질 때마다 꾸역꾸역 봉사활동한다 생각하시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 생각하면서 사주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분명히 수익으로 크게 바뀔 것이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포스코 아르헨티나, 포스코 필바랄 리튬 솔루션, 포스코 리튬 솔루션 등 지금 니켈, 리튬, 리사이클링, 차세대 소재, 이게 전고체, 왼쪽은 전고체고 오른쪽은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양극재, 음극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지배구조상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연결 실적이 잡히는 곳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현재 포스코 홀딩스는 상당히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충전소 관련된 이슈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충전소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충전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전력 설비, 뭐, 한전 관련 이슈, 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력 설비는 뭐, 지금 여기 나오는 종목군들이 다들 이제 대형주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진전기, 그 중에서 좀 작은 일진전기와 재롱전기도 또 큰 수익을 봤는데, 자,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단기간의 상승폭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 자, 효성중공업도 이 무거운 종목이에요.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예, 또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로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도 이제 월봉상에서 이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죠. 요거는 이제 바닥 신호입니다. 바닥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이렇게 슈팅, 바닥이 드러났을 때 이제 슈팅. 자, 이거는 뭐 자동으로 이제 뜨는 거예요. 제가 이제 로직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로직에 맞춰서 뜨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재롱전기나 일진전기도, 이제 재롱전기 방송에서도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 50펜 정도 올랐고, 일진전기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10% 이상 또 올랐습니다. 요날 이제 방송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20% 이상 상승하고 다시 또 돌려내는, 요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자, G2파워도 마찬가지고요. 충전소는 이제 대형주들이 많습니다. 대형주들이 많고, 예, 충전소 사업도 좀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충전 부품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롯데정보통신이나 YMTEC 이런 걸 좀 눈여겨봐야 되죠. 롯데정보통신 차트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는 자리거든요.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YMTEC도 한번 크게 급등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한 20%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좀 조정인데, 고전압으로 바뀔 수 있는 릴레이라는 것이 이제 전력을 개폐하는 거예요. 이제 전력을 닫았다가 연결시켰다 닫았다 연결시켰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릴레이 부품이라고 하는데, 그 고전압에 또 해당하는 릴레이를 또 호환되는 릴레이를 지금 YMTEC이 또 공급을 또 수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재평가를 좀 넣을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믹싱 공정 이쪽이 중요하겠죠. 여기가 양극재, 도전재, 바인더, 음극재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공정은 여기 이제 이 공정 전극 공정 끝나면 검사, 조립 공정 끝나면 검사, 충방전 끝나면 검사, 검사를 이제 공정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검사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대신에 이제 단가는 낮아요. 하지만 이제 검사 장비들이, 수요가 많겠죠. 왜냐하면 공정마다 이제 계속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업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대본방을 해도 여기 탈출기, 또 이제 수상한 이툼과 엮여 있다 보니까 움직임 좀 넣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2차전지 공정이 다 자동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코인테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코인테크는 공정을 자동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정에서, 이 믹싱 공정에서 코팅 공정으로 넘어갈 때, 사람이 직접 이제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정에 대한 설비를 자동화 시켜주는 것이 이제 코인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일부 자동화 설비가 담당해 준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단가는 얘네들이 제일 높고, 얘들이 이제 제일 낮고, 얘들이 이제 그 다음이죠. 1등, 2등, 3등 그렇게. 이 공정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의 발주를 더 넣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움직임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뭐 간담 이제 이 전국 공정 쪽으로 눈여겨보시자. 자, 그리고 이제 그 치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올랐어요, 이미. 저희가 4월달에도 얘기하고도 많이 올랐었고, 지금도 이제 좋은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텍 같은 기업은 신고가를 또 가겠죠.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도 이제 뽑아내는 그림인데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4월달에 중순에 하고 많이 올랐어요. 그전에도 공략을 했던 기업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일봉상으로는 지금 뽑아내는 자리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우리가 이제 월봉으로 돌려보면, 아직 이제 고가가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좀더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좀 남았고, 지금은 이제 또 5월달에 실적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좀 나올 수 있죠. 덴튬 이런 거는 이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들입니다.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율 2위 기업이다 보니까 흐름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면 이제 우리가 바닥에서 움직이는 게 이제 덴티스. 우리 많이 안 알려졌어요, 덴티스는. 많이 알려진 게 디오인데, 디오나 레이를 선택하실 것 같으면, 디오나 이제 레이보다는 우리가 지금 앞서 봤던 이제 덴티스가 이런 것들이 좀더 강한 시세를 좀 붙일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고. 뭐, 최근에 나이백도 한번 같이 볼까요? 나이백, 또 오스코트. 오스코텍은 조금 바뀌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제 치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는, 의료기기가 부각되는 시점은 결국 실적이 이슈거든요. 회사는 이제 실적이 갖춰져 있는 의료기기를 좀 보면 좋겠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또 재평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뭐 안광 관련된 기기나 또는 이제 렌즈 관련된 기업들, 인터로조나 뭐 지금 보면 휴비츠, 다들 실적의 이슈죠. 다들 같은, 뭐랄까, 이제 같은 느낌, 같은 성격의 종목군들이에요. 실적으로 승부하는 그런 종목군들은 5월달에 상당한 평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4월달 정리를 해보고 5월달에 또갈수 있는 기업들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길게 좀 했던 것 같아요. 한 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새로운 이슈가 매번마다 등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익숙한 기업들이 우리한테 또큰 수익을 주고, 우리가 익숙한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또 급등이 나오고, 내가 몰랐던 이슈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주식이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저희가 이제 항상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이제 이슈를 우리가 이제 선점한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는 실적 관련주를 봐야 돼. 의료기기를 봐야 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간다든지. 니켈 관련된 부분이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니켈 관련주들이 또 급등한다든지, 테슬라 관련주 봐야 됩니다. 테슬라 관련주가 또 급등한다든지,
저희가 이제 매매 내역도 항상 보여드리지만 뭐 1월달, 2월달, 3월달도 승률이 가장 높았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꾸준하게 승률을 또 올려오고 있는데 지금도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개별주 시장이에요. 개별주 시장이라면 시장을 선점해야지 반드시 수익이 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물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공부하고 미리 선점하면 좋죠. 근데 그게 힘드시다면 이런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런 정보들은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구독하기 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은 꼭 읽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고 자,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강연회를 통해서 한국경제TV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이런 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 더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